반갑습니다. 서르게 채널의 K입니다. 오늘은 스테이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한방향 플랫폼과 무빙 플랫폼을 구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서 흔히 나타나는 땅에 착지도 안 했는데 점프하고 또 점프가 되는 더블 점프, 트리플 점프 같은 버그도 한번 수정해 봅시다. 갑시다.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먼저 원더보이의 각 스테이지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먼저 볼게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점프해서 통과되는 한방향 플랫폼과 가시,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하는 사다리,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무빙 플랫폼, 스프링,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한방향으로 통과되는 플랫폼과 그런 플랫폼이 움직이는 무빙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사용할 스프라이트를 itch.io에서 사다리도 있고 원더보이 타일과 비슷해 보여서 이걸로 받아봤습니다. 받은 스프라이트를 임포트 시키고 팔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우선 한방향 플랫폼으로 사용할 타일 하나를 팔레트에서 이렇게 찍어서 인스펙터에 나오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나오죠. 그대로 드래그해서 하이어키에 올려줍니다. 위치는 초기화되어 있으니 그냥 두고 이름과 태그를 원웨이 플랫폼, 레이어는 플랫폼으로 설정해줬어요. 박스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를 추가하고 가만히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바꿔줍니다. 드로우 모드는 타일드로 변경하고 스프라이트의 길이를 적당하게 2로 조절해줍니다. 원웨이 플랫폼 그림과 같은 크기로 박스 콜라이드의 사이즈도 바꿔줬어요. 테스트를 위해서 플랫폼을 살짝 옮기고 몬스터는 비활성화 시켜줄게요. 일단 플레이를 해서 플레이어가 이 플랫폼을 못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플레이어를 통과시키기 위해 플랫폼 이펙트를 추가해줍니다. 콜라이더에 이펙트를 사용한다고 클릭도 해주고 다시 플레이. 점프를 하면 당연하게도 통과는 되는데 점프력이 낮아서 플랫폼에 올라가지는 못하죠. 그리고 통과하는 중에 다시 점프키를 누르면 점프가 또 되는 더블 점프 버그가 발생합니다. 플레이어가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질 못하네요. 마찰력이 0인 피직스 마테리얼을 플레이어에 넣어주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더블 점프 버그는 무빙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거기 때문에 무빙 플랫폼을 다 만들고 나서 해결하기로 합시다. 일단 원웨이 플랫폼을 프리팹으로 만들고 하나 복사합니다. 적당히 잘 보이는 곳에 이동시키고 이름과 태그는 무빙 플랫폼, 레이어는 그대로 플랫폼으로 설정해줬어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의 바디 타입은 키네마틱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스테이지라는 폴더에 무빙 플랫폼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넣어줬어요. 무빙 플랫폼은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거예요. 사인 함수는 진폭이 1로서 X가 증가할 때 Y값은 최대 1에서 최소 마이너스 1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폭을 변경시켜서 플랫폼의 초기 위치에 더해 Y값이 변경되면 상하로, X값이 변경되면 좌우로 플랫폼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또 사인의 주기를 변경시켜 플랫폼의 이동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과 플레이어가 충돌하면 플레이어를 플랫폼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플랫폼과 같이 이동시켜 플랫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줬습니다. 유니트로 들어와서 무빙 플랫폼도 플립 앱으로 만들어주고
무빙 플랫폼의 스피드와 진폭을 설정해줍니다. 가로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플레이. 플랫폼과 닿기만 해도 플레이어를 자식으로 만들어 플랫폼과 같이 움직이고 더블 점프, 트리플 점프도 되고 그냥 아주 그냥 신났죠. 이렇게 기존의 그라운드 체크 함수는 플레이어가 플랫폼과 닿기만 해도 땅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버그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 무브먼트에 그라운드 체크 함수를 바꿔줘야겠죠. 박스 캐스트를 박스 히트로 받아오는데 시작 위치는 플레이어 콜라이더의 센터에서 콜라이더 크기만큼 각도 변경 없이 아래로 0.2 길이만큼 쏴줍니다. 박스를 맞은 놈이 무빙 플랫폼이나 원웨이 플랫폼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최상단보다 플레이어의 최하단이 높을 때만 그라운드로 체크하도록 했어요. 0.1은 살짝 마진을 둔 거예요. 여기까지 플레이. 더블 점프는 수정됐는데 여전히 플랫폼에 붙어 다니죠. 무빙 플랫폼 스크립트에서 이제 무빙 플랫폼과 플레이어가 충돌했을 때 그라운드 조건을 넣어주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아요. 플랫폼에 붙진 않는데 안 올라가니까 좀 짱나죠. 점프력이 높은 신발로 바꿔 신고 쾌적하게 이동도 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